찬미예수님, 오늘 코엘렛에서 허무로다 허무를 말씀을 하고 있죠.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이다 해도 그것은 이미 옛날에 있었던 거고 아무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듯이 장차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언제 허무하세요? 허무는 하시나요? 인간은 물질에 매여 있을 때 늘 새로운 것을 원하고 또 시간 지나면 실증나고 또 구하고 실증나고 그것 자체가 허무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복음의 헤로데 아닙니까? 헤로데는 왕이고 뭐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헤로데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왜 몹시 당황했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당황하세요? 그러면서 쭉 오늘 말미에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 예수님이죠? 이 사람 누구인가? 그러면서 헤로데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습니다. 헤로데가 예수님을 만나보려는 그 의도, 그 뜻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언제 정말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까? 매일 미사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미사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매일 주님을 만나는데 만나는 그 목적과 만나는 어떤 그 뜻이 있을 텐데 그거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매일 하는 이 습관 자체가 단지 습관이 아니라 허무함도 충만함으로 변화가 되고 그 충만함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충만함을 나눠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혼자 열심히 한다는 것은 허무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태어났지만 함께 살 수밖에 없고 또 주님께 갈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나오고 들어오는 건 혼자지만 그 외에는 모두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죠. 그러면 허무하지 않고 허무를 뛰어넘고 헤로데처럼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 말씀을 알아들어야 될까? 헤로데는 말 그대로 오늘 코엘렛에 얘기하는 허무함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돈 많죠? 재물 있죠? 그 다음에 권한이 있죠? 근데 왜 당황하면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고 했을까? 예수님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도 두려워했고 존경했어요. 근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 이기심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세상을 떴잖아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떤 원한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두려움 때문일까요? 헤로데는 여러분들은 헤로데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걸 바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바라는 모든 것은 100%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께 물질적인 것을 바라면 허무하고 실망하고 오해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도 자신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 바로 얻는 것은 뭐라고 아까 메시지는 뭘까요? 100% 내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내적이고 영적인 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영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에고인데 자아인데 내 에고 자아가 영의
이끌리고, 아니, 영에 종속돼야 되는데, 영에 이끌리고 종속된다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의심과 오해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만나야 돼. 시작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왜 나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의심은요, 나를 항상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구속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진짜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진정으로 해방시켜줘요. 이 자유와 해방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가치이고 성경의 가치입니다. 내 안에 자유와 해방이 필요한 겁니다. 자유롭지 못할 때, 해방되지 못할 때,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에고는 늘 칠죄종과 8가지 나쁜 생각으로 늘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칠죄종이나 8개 나쁜 생각은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던 과거의 그런 것이 한 지금도 우리 안에 작용합니다. 칠죄종은 가장 큰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질투, 시기, 그리고 탐식, 탐욕, 욕망, 분노, 나태. 제가 오늘 한 거를 올릴 테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놓고 한번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도 돼요. 이 7가지를 왜 죄라고 했을까? 이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7개를 하나하나 근본적인 것은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공통적인 것은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해보지도 않고. 얼마나 나한테는 에고가 마음을 상하고, 칠죄종에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해방되지 못한 거죠, 그죠? 여기에 초기 교회는 칠죄종에 앞서서 8가지 악습 또는 8가지 나쁜 생각이라고 경험을 얘기했는데, 칠죄종에서 시기 질투만 빠지면 6개죠? 이게 2개가 더 첨부됐는데, 2개는 바로 뭐냐면, 낙담. 요즘 얘기하면 뭐, 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 대수, 낙담. 그리고 허영. 이 8개가 나를 나쁘게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악습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사랑으로 해방되는 것이 헤롯도 그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에고 속에 있는 이러한 생각의 실현은 출제종과 8가지 나쁜 생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단히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혼자 묵상하고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그룹을 형성해서 마무리하는 거, 코스라고 하죠, 보통. 우리도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최소한 예비자들 6개월을 그 과정을 겪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늘이 칠죄종과 8가지 나쁜 생각이 나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도 쓰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에 이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이끌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오해하고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내 자신을 움직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너무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하느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죠. 잘 들여다보는 거.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니까. 따라서 이 에고, 이 자아는, 생각과 마음은 늘 영에 종속되고
영이라고 하는 믿음과 사랑에 의지할 때 어떻게 내가 변화되느냐? 의식이 확장되는 거야. 의식이 확장된다는 것은 오해를 나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이해력이 생기는 거고, 통찰력이 생기는 거고, 자비심이 생기는 거야. 특히 누구한테? 가족들 사이에서, 공동체 우리 멤버들 사이에서. 외부 사람들은요, 처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방법적 의심은 해야 돼요. 왜? 방어하기 위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많아. 우리는 서로 의심하고 딴 사람 믿어주고. 외부 사람들은 방법적 성찰과 의심으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내 안에 있는 것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의식이 확장되고 영적으로 각성될 때 생각의 자각, 생각의 깨어남으로 공허함과 허무함이 광활함으로 나갈 수 있고 에고의 마음이 허무가 아닌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